여러분, 뽀송지은 채널이 7월 7일 바로 오늘 오픈했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동안 참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가 결국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은 뽀송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뽀송지은이 어떤 뜻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뽀 송지은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나를 제대로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이었다 보니까, 송지은이라는 사람을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근데 저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은 예전부터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남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참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서 사랑이 많은 척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내 스스로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나를 잘 아는 것이 결국에는 흘러흘러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 넘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뽀송지은에 담긴 의미는 정말 이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라는 그 의미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거, 저의 그냥 일상 생활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송지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도 저를 탐구하는,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이 공간을 채워나가려고 해요. 이런 과정이 저에게는 일기 같은 존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저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나의 삶을 기록하면서 내 스스로 더 많이 나를 알게 되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사랑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그렇게 꾸며 나갈 예정이고요. 이곳에서 더욱더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조금 더 살아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또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진짜 송지은의 모습을 많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해볼게요. 이 영상 찍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 일상 속에서 카메라 하나가 더해졌을 뿐인데 상당히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제가 노력을 해야겠죠. 열심히 이 채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봐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